얼마나 화해졌어. 얼마나 고생했는데. 화해졌어요. 아 근데 SBS로 온댔잖아. 가방들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저희 할머니가 명언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저 아나운서는 살찌지 살 빠지니까 배기 싫다. 사람인 줄 아시네.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명언을 남겼어. 할머니가. 무슨 말씀이시지? 배기 싫다 얼굴이. 배기 싫다? 허허. 요요 다니시네. 그러니까 살 찌라는 거죠. 사람 볼 줄 아시네. 목 막 이랬어. 목소리가 어디서 나와 이제? 뭐 요요단 원로시네. 할머님들은 보통 이제 통통한 걸 좋아하시니까. 통통한 걸 좋아하니까. 아직도 통통하다고 말씀드려줘. 아 오빠요? 아직도 통통하지 어. 충분히. 오빠 이렇게 툭 치면 부러질 것 같다고 했어 제가. 아니야 아니야 오빠 지금 너무 헬스케예요. 무슨 헬스기야. 너무 막 보면은 헬스 같은 어떻게 소리야. 막 이런 느낌이야. 맞아. 요요 안 왔으면 좋겠다. 어? 뭐야? 안 왔으면 좋겠다. 안 방금 헬스카다면서 안 왔으면 요요 거야? 그래도 지금이 더 그럼 건강해 보이니까. 그럼 뭐 그때는 안 건강해 보였어? 그때는 약간 약간 다른데 위장 이런데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위장? 위장은 누구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이지 않았니? 이건 너무 많은 음식량을 소화하느라. 이제 조만간 회식해요. 푸아그라 느낌? 내가 거위야? 응? 뭐라고? 위 귀여워. 위장동건? 그럼 위는 잘생겼어. 위미남. 아 언니 커피 잘 먹겠습니다. 아 커피 잘 먹겠습니다. 이걸 꽂아서 먹어야겠네. 쌍텐전. 이건 잘하고 있어? 그래. 네. 이제는 뭐 거의 뭐 관계 휘어잡고. 거의 휘어잡아요. 저 보고 왔잖아요. 아주 난리 나요. 오늘? 네, 아츠 노래 나오자마자 듣기 싫다고 끄라고 막. 공연장에서. 공연장에서 아츠 노래가 한번 나오거든요. 아 그래? 근데 거기서 이 노래 싫을까? 막 이래. 아 그걸 약간 그 러블리즈 그거에 대한 오마주처럼 쓴 거야? 네네네. 아 근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다 연기죠 연기. 그 정도로 연기가 특출났다.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언제 보러 오실 거예요? 위인님? 가야지 10월에. 10월에? 같이 가요 11월에. 또 같이 이렇게. 11월에? 예인이가 11월에 오랬거든요. 왜? 10월은 좀 아직. 아니, 지연이 10월에 한번 왔으니까 다음 달에 떠먹어라 이제 이런 말. 초반에 가야 재밌어. 너무 이제 본인이 무대에 익숙해지면. 벌써 익숙해졌더라고. 그래? 아니 항상 긴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약간 예인이가 요즘 좀 많이 말랐잖아요. 요즘 살이 더 빠졌거든요. 아 예인이가. 그래? 근데 무대에서 보면 약간 종이장이 뛰어다니는 느낌인 거야.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은 날씬은 하신데 예인이처럼 이렇게 깡마르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인이가 딱 나오면 어디서 노래가 나오지? 어떡하지?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고 예뻐, 심지어 예뻐, 너무 예쁜데 저 일본인 친구랑 같이 보러 갔거든요. 근데 일본인 친구랑 예인짱 너무 말랐네. 술만 안 마셔도 사람이 이렇게 살이 빠져. 아니 되었어. 아주 열받게. 아니 술을 안 마셔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야식을 끊었어요 제가. 술 안 마시면 야식도 안 먹지. 아 술도 끊고 야식도 끊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신진대사가 되게 좋아지고 되게 거의 다 술이네. 술만 안 마셔도 그렇게 돼. 아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네. 나도 살이 쫙 빠질 때 밤에 술 당연히 안 먹어. 원래 술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아니 밤에 조금씩 위스키는 한 잔씩 할 때 있었어. 근데 그 위스키 한 잔이 살이 쪄요? 아니지. 그치? 우리 오빠는 이제 위스키 이만큼 먹는데 안주 이만큼 시켜서 먹으니까. 아 시켜 먹지 않아. 나도 이렇게 치킨이나 뭘 제대로 시켜 먹고 살이 찐 거면 덜 억울하겠어. 나는 항상 견과류.
와 우리 아빠랑 똑같아. 우리 아빠가 견과류로 살쪘거든요. 항상 견과류 아니면 거기 그 수녀님들이 만든 부어스트라는 뭐 그거 있거든. 이렇게 썰어먹는 소세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쬐깐쬐깐 이렇게 주워먹은 것 때문에 찌는 거야. 아, 그거 먹고 싶다. 갑자기 뭐? 그 야식 얘기하니까 오빠 그 치킨. 아, 그 치킨. 어거스트. 먹고 싶다. 나는 부어스? 오빠, 부어스? 부어스트 아닌가? 부어스트라고 해서 나는 부어치킨 말하는 줄 알았어. 수녀원에서 만든 건데. 프리선언부터 맞아. 응? 프리선언부터 부어스트지. 그거 약간 네. 차갑게 해서 먹는 소세지거든. 그 오빠 프리선언 할 때 완전 화장실 빨리 갔다 왔어. 오랜만이죠. 반갑죠.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빠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게 재밌게 했다며 기사가 막 났더라고. 아, 저 장난 아니었어요, 오빠.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나영호님, 친한 동생이 클라이밍을 하다가 허리부터 떨어져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 병원에서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수술 후에 좋은 회복력을 보이며 현재 재활 중입니다. 황현정,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아, 여자분이시네. 남자분이 여자분을 이렇게 응원하는. 아이고, 클라이밍을 하다가 떨어지셨네. 굉장히 큰 부상이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재활하면은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하은지님, 연휴 신나게 잘 놀고 나서 이제 감기 몸살이 났어요. 지금 절실하게 쉬고 싶은데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네요. 퇴근하면 아마 몸이 좀 좋아져 있을 겁니다. 예. 몸이 더 안 좋게 느껴질 거예요. 원래 이제 연휴 끝나면 그 증후군이거든요. 돌아오면은 많이 열이 내려가 있을 겁니다. 이은주님, 혼자 야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혼자 야근하는 게 안쓰러워 보였는지 퇴근하시던 대리님이 붕어빵 한 봉지랑 따뜻한 라떼랑 주시고 가셨어요. 춥지만 따뜻한 마음 가지고 다시 파이팅 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이건 약간 그 그린라이트 그쪽인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예, 아무튼 야근 잘하시고. 붕어빵이 요즘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많이 나왔나요? 좋겠습니다. 이혜진님, 대만에 있느라 이제야 배텐 듣네요. 배디 출장 가신 동안 너무 그리웠어요. 일행은 먼저 한국 돌아가고 혼자 심원에서 맥주 한잔 하다가 부랴부랴 배텐 들었어요. 맥주 한 잔과 배텐 너무 좋네요. 심원? 심원이 무슨 줄임말인가요? 무슨 이렇게 그 뭐 대만에 있는 어떤 그 지역 이름인가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서문이라는 뜻이라고. 데이비드 시먼 골키퍼 아닙니다. 네. 타이페이 시먼. 예. 서문이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3981님, 저는 겨울 귤을 정말 좋아하는데 날이 쌀쌀해지면서 마트에 귤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한겨울에 사 먹으려고 아직 참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보다는 좀 겨울이 깊어지고 좀 추워져야 그 달아지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지금 귤 먹은 거는 좀 시더라고요. 예.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별로 오지 않아. 아, 덥다. 아, 이제 뭐 내가 휴가를 가든 뭐 출장을 가든 대신 진행하면 되겠어, 그지? 아,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도 베디가 짱이죠. 오빠는 제 꿈이잖아요. 쇼부라 그랬어? 아니, 아 진짜 쇼부라는 말을 두 번이나 제가 써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죠. 처음엔 알고 썼고요. 네네. 그거 아, 그걸 모니터하면서 아차했어요. 아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쇼부 썼을 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혀가 그냥 혀가 아르르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 어때요? 딱 요 정도로 쇼부 보는 거. 요 쇼부가 진짜 저도 모르게 나온 쇼부여가지고 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네. 정 외인이 됐어요.
그리고 뭐가 있지? 수정이가 다녀왔어요. 아. 어? 가족을 학관? 아니지. 아니, 아니, 그, 이, 아, 그러니까 예인이가 진행하고, 네. 둘이 이제, 더잡 퀴즈쇼? 네. 여 자리에 앉으니까 되게 거만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그게 거만해지는 게 아니라 거만해 보이는 거지. 아. 거만해졌구나. 전 좀 거만해. 난 거만해지는 게 아니었어. 전 되게 거만해졌었어요. 아, 그래? 그 자리를 마음껏 누렸어요. 네. 잡아먹혔네, 컨셉에. 난 컨셉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걸 그 이겨내잖아. 그러니까 저 아직 청출어람하지 못해가지고. 다음 주엔 저의 스케줄 때문에. 아, 날짜가 바뀌었나? 아닌가? 아직 얘기 제대로 아마 바뀌었어요. 월요일? 어. 오히려 좋아요, 저는. 월요일에 공연이 있나? 공연이 없어요, 없지? 월요일에. 네. 그날 낮에 어차피 스케줄이 있어서 그냥 그거 끝나고 바로 넘어오는 게 더 편해서. 2AM 선배님들 노래 나는 게 좋더라고요. 아예 뭐 팀이 됐어? 응? 2AM이 아예 됐어? 앨범이? 그럼 팀. 너무 알고 싶다. 이렇게 힘이 다 빠져서 힘 좀 하지. 원래 거사를 치고 나면 힘줘서 힘이 다 빠지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큰일 치른 거야. 힘주면 힘이 빠지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쇼부 봤구나. 위장이랑.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 배텐을 지켜준 두 분, 저 대신 억제기 역할을 해준 원조 금요 코너지기 유지혜 씨, 저 대신 정예인의 텐을 진행한 잉디 정예인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유지혜 예인입니다. 아, 예. 오랜만에 박수 한번 치죠. 지혜 씨는 스케줄 문제로 배텐을 한 주 빠졌기 맞아요. 때문에 거의 한 달 만에 보고요. 맞아요. 예. 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거기 그 SBS 드라마에 출연을 하셨죠? 아 잠깐 나왔습니다. 예, 그 7인의 탈출. 아 그 7인의 탈출이 네. 그 제가 있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방송 센터에 네. 계속 틀어져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제가 자사 드라마를 정말 이렇게 강제로 시청한 것이 오랜만이에요. 계속 봤어요. 다행이다. 여러 번 봤습니다. 아주 좋네요. 예. 그리고 예인 씨도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못 봤으니까 또 오랜만이고.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 스페셜 DJ 옹디로 또 활약을 해주셨는데, 예. 지혜 씨가 흥분한 옹디에게 일침을 날리면서. 네. 억제기 역할도 하고, 심지어 욕도 했다고 들었는데. 아, 2년 뒤? 2년 뒤? 아, 아 네. two years after. After 네. two years. 네. 예, 예. 예. 그래요. 평소에 많이 하나 봐요, 그런 얘기를. 억제했죠, 그 정도. 네네. 언니도 억제했고, 네. 그 말로 인해 저도 억제되고, 아, 네. 방송이 아닐 때도 원래 자주 하는 용어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희 러블리즈인데 네. 러블리한 말만 쓰지. 아 그래요? 네. 근데 갑자기 그게 방송 중에 튀어나왔다? 아 네네. 긴장해서 카메라가 돌아가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지혜 씨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는데 네. 9392님. 지연이 지난주에 수정원이랑 더잡 퀴즈쇼 문제 같이 풀고 네네네. 편의점 상품권 4,000원 탔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죠. 퀴즈 풀 때 수정 대 예인. 누가 더 편해요? 아, 이거 좀 힘든데. 아, 저는 사실 퀴즈 푸는 답을 원한다면 수정이가 좋고요. 예, 예. 제가 풀길 원한다면 예인이가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수정이는 뭔가 똑똑해서 뭔가 수정이 말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럼 전 바본가요? 아 근데 예인이는 뭔가 제 의견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사람 말 끝까지 들으세요. 네, 제 말에 제 의견을 다 끝까지 낼 수 있고 네네. 하니까 뭔가 바보랑 문제 푸니까 내 의견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아, 바보라는 얘기 맞네. 끝까지 들어보니까. 아, 그렇네. 한국말 끝까지 들었더니 그 말이 그 말이더라. 한국말은 네. 어차피 시작하는 거랑 끝나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아, 둘 다 장단점이 있다. 네. 예, 예. 아무튼 예인 씨는 퀴즈 풀기랑 내기 중에 뭐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사실 너무 재밌는데, 네네. 저는 푸는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연이랑 푸는 게. 아, 그래요? 아, 네. 아, 내는 건 좀 부담이 있었나요? 아, 막 부담스럽진 않은데 약간 조금 하고 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아, 너무 그래요? 제가 으스대가지고 여기 이 DJ 자리에 제가 너무 심취해서 너무 그 DJ에 젖어가지고 제가 예, 예. 막 너무 막 좀 거만하게 굴었어요, 언니들한테. 아, 조롱하고. 아, 조롱까지는 아니지만 좀 거만하게 좀 군 점들이 있어서. 올챙이일 때 생각을 못한 거죠. 아,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네. 그렇죠. 풀 때가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 또 그걸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네. 왕관을 견딜 수 있는 그 모가지의 네.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좀 약간 목이 삐뚤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그거를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자리는 제가 어울리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잘 풀어보시고. 그리고 예인 씨 앞으로 문자가 왔어요. 이재형님. 예인 씨, 곽튜브님이랑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한 거 아직 못 들었는데 러블리즈 막내 곽튜브에게 당일치기 데이트하자고 공개 플러팅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도 이 기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은 못 봤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이걸 보고 배텐이 오랜만에. 그것도 제가 없는데 메인 기사에 나와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두 분이 뭔가 꽁냥꽁냥 그죠? 곽튜브 정예인 기사선도 심지어 하트야. 예. 썸 타다가 선 긋다가 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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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약간 그 전형적인 플러팅 아닙니까? 해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제가 그날 곽튜브님을 처음 뵀는데 이제 매트앤 DJ 하는 날 너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나 성향이나 곽튜브 나랑 잘 맞아. 일단 기사 하나 나왔고요. 아니 왜냐면 이 같이 그 사연을 듣는데 저랑 생각하는 게 굉장히 그 비슷하더라고요. 그 음식 시켜 먹는 취향도 되게 비슷하고 나랑 취향 같아. 시켜 먹었어? 그래서 아 같이 시켜 먹어. 이렇게 나와서 음식을 같이 시켜 먹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중식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먹자고 하셨는데 제가 단칼에 공연이 있어서 못 먹는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아, 밀당을 좀 했다. 네, 먹지 않았고 아 근데 정말 케미가 너무 저도 하면서 재미있었고 네네. 당일치기 데이트는 무슨 내용이죠? 당일치기 데이트를 하자. 당일치기 따로고 데이트 따로 얘기한 건데 이제 당일치기 데이트라고 이제 기사가 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묘하게 들리는데. 그럼 당일치기 뭐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숙박하지 말고 여행을 다녀오자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건 더 세잖아요. 촬영으로. 팔꿈치는 왜 나와요? 아니, 촬영, 이게 카메라. 아, 네. 이게 왜 나와요? 카메라, 아니, 촬영은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왜 나와요? 아, 요즘에 누가 이렇게 촬영하는데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촬영하시니까. 아, 이거야말로 옛날 ENG 카메라 아니에요? 요즘 다 이런 걸로 그냥 찍죠. 아, 이게 고프로 이렇게 촬영으로 예, 예. 당일치기로 이렇게 좀 그 여행하는 걸 한번 찍어보는 거 어떠냐. 약간 좀 어린 친구들, 숙박할 돈이 없는 친구들을 위한 그 데이트 코스를 한번 짜보자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게 이렇게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와전이 됐다고요? 뭐 지금 전혀 와전될 게 없는 그냥 말 그대로인데. 그냥 기자님은 주워 담았을 뿐인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네. 예. 아니 당일치기로 숙박 없는 그 여행을 가는 건 데이트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 워크숍이라고 나들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숙박 없이 여행하는 건 여행이 아니라 나들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셔서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라고 했죠. 자기가 다 말해놓고 채팅창에 준빈이 심장 터지는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너 왜 이분한테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아니 그건 어쨌든 예인 씨의 마음이고 그 곽튜브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 근데 되게 선이 확실하시더라고요. 여자랑 여자친구 아니면 여자랑 여행 가지 않는다. 어. 왜 당일치기여도? 왜 여사친이랑 여행을 가냐? 어. 여자친구가 아닌데 딱 이렇게 선을 딱 그으셔가지고 당일치기여도? 네. 아 그러면 일단 여친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네네. 네. 근데 대신 워크숍은 된대요. 그래서 워크숍? 제 일하는 동료로서 저도 또 동료로서. 어. 네.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아 아니요 뭐 번호도 모르는 걸요. 네. 원래 번호 모를 때가 제일 또 설레죠. 설레는 거죠. 네. 누가 먼저 어떻게 연락이 올까. 그쵸. 번호를 어떻게 뭐 알아들어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래, 저 팬입니다. 네. 네네네. 자, 아무튼 예. 두두둑. 또 동료가 그쵸, 원래 네. 번호 모르고 DM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제일 좀 설레죠. 아 요즘에 요즘 DM으로 하거든요. 애인이랑 연락을. 아. 제가 그 카땡보다 DM 연락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아.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DM으로 저한테 연락을 더 많이 하시는데 곽튜브님은 샵 1077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듣고 네. 계신다면 헛된 희망 주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근황 토크는 요 정도라고. 지혜 씨는 뭐 없나요? 이런 거? 이런 뭐 비슷한 거 없나요? 뭐 동료가 되자 이분이. 예, 동료가 되라. 아우, 저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뭐 충분합니다, 저는. 아, 저는 아, 저 있어요. 뭐요? 마카오에 다녀왔어요. 언제요? 갑자기 주말에. 예. 나도 몰랐어. 갔는데. 언제? 예인 씨도 모르게 다녀왔다는 건 그거야말로 약간 친척 여행이네요. 네, 친척들이랑 5명이서 다녀왔는데 세 명은 약간 이제 껴간 거네요. 아, 저만 껴갔어요, 사실. 마카오박? 네. 아, 근데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늦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비행기 연착돼서? 네. 예인 씨, 예, 옹곽 얘기하다 이거 들으니까 좀 재미없네요. 아, 진짜. 짜릿한 거 없어요? 짜릿한 거 없어요? 좀 더 자극적이고 짜릿한 거 없나요? 장소가 마카오로 더 짜릿한데 뭐 없어요? 태풍 뭐 이런 거? 저 호텔에만 있었어요. 아. 태풍이 나서 공항에 갇혔는데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네? 거기서 누굴 약하다. 만났는데 막 이런 약하다. 숙소가 뭐 세 개가 취소됐다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 잠깐 아니면 마카오에서 뭐 80억을 잃었다거나. 아 저 카지노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만. 주작이라도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거 주작하면 혼나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코너 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지금 잠깐 어디 딴 데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깐 정신이 어디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잠깐 마카오 갔다 왔어요. 마카오 아닌 것 같은데? 나들이 갔다 잠깐 왔어요. 잠깐 당일치기 워크숍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나들이 갔다 왔어요. 정신이 워크숍 가요 자꾸 방송 중에.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수. 아 이거 댓글 너무 웃겨.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 막 이런 거 있어. 더워요? 더워요. 지금 이제 곧 겨울이에요. 막 열이 나요 몸에서 요즘에. 옷도 별로 그렇게 안 덥게 입고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아, 외투도 안 입고 오신 분이. 그러니까 덥지? 자. 자. 사랑의 온도라고 하십니다. 너 내가 여기저기 어디 가서 플러팅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 여기저기 플러팅하고 다녀요? 여자들한테도 플러팅해요. 여자들한테 플러팅은 네. 뭐죠? 잠깐만 이거 좀 들어봅시다. 저한테도 플러팅하고 네? 아 가끔 플러팅 네. 얘는 지가 플러팅하는지 몰라요. 여자들한테 플러팅은 뭐예요? 아, 뭐 전 모르겠어요. 지금 지혜 씨 버전을 들어볼게요. 제 인생 최고의 플러팅 잘하는 사람 1위는 전 정이. 잠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어느 순간 밥을 먹고 있어요 얘랑. 아니, 플러팅에 당해가지고. 밥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있을 거 아니에요? 케미, 화학 작용을 이렇게 보내는. 화학 작용?
뭐가 있을까? 플러팅 중독이에요? 풀중? 아니요. 근데 예인이는 그냥 자체가 플러팅이라서 그냥 사람이 친절하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니요. 친절하다랑 달라요. 배려심이 깊다? 배려심은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한다. 아, 사람을 좋아한다? 어, 저는 플러팅을 남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 근데 여기서는 진짜 특별히 한 거예요? 연화는 이제 재미를 위해서. 연화는? 어, 연화는 재미를 위해서 이제 재밌게 하고자, 이제 배텐 살리고자. 이제 아, 배텐을 살리기 위해서? 어, 네. 제가 그날 DJ였잖아요. 또 DJ 했는데 그냥 재미없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그 스타일로 이제. 그죠, 그죠. 오빠 그랬잖아요. 뭐야? 제가 DJ 사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네. 부담 갖지 말아라. 그냥 너의 스타일대로 해라. 라고 또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우리 배디가. 기억나세요? 생방하는 날? 그랬나? 네,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난 배송자가 아니니까, 그래, 내 느낌대로 그냥 가는 거야. 뭐, 당연히 라디오 처음 했는데 못할 수도 있고,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그거에 너무 그거 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저의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까. 아, 잘했어요. 네, 그랬던 거죠. 그래요. 네. 아, 원숭이 높아지네요. 어, 열이 많이 받았나 본데. 자, 가겠습니다. 네, 다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꼰꼰한 제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선물로 수분 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10월 13일의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은 서양에서 불길한 날로 여겨지고 있고 그러네. 아, 같은 이름의 공포영화도 있죠. 영화 13일의 금요일은 1981년에 국내 개봉한 1편부터 시리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살인마이자 주인공인 제이슨은 하얀 마스크를 쓰고 나옵니다. 제이슨이 착용한 이 마스크는 원래 스포츠에서 쓰던 마스크인데요. 어떤 종목의 마스크였을까요? 자, 객관식? 네, 객관식이네요. 객관식. 자, 포스터를 일단 보여드리고요. 어, 1번 하키, 2번 펜싱, 3번 축구, 4번 야구, 5번 복싱. 제가 생각할 땐 일단 축구랑 야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축구랑 야구는 스피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얼굴에 쓰면. 근데 이거 뭐지? 포수. 이거 잡으시는 분들은 뭐 쓰고 아~ 계시지 않나요? 포수, 네. 포수. 그러네. 네. 그래서 야구, 야구. 복싱이랑 축구가 이제 아니죠. 복싱 마스크 쓰고 하지 않으니까. 복싱도 못 쓰고 하긴. 아, 복싱은 입에 뭐 그치? 물고 하죠. 네. 이거 쓰면 때리면 아프긴 하겠다. 왜 웃으세요? 아니, 복싱도 헤드기어는 쓰는데 그냥 이건 이제 쓰잖아. 이렇게까지 투구를 쓰진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복싱과 축구는 아니고 아, 근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바로 생각난 건 사실 펜싱이었거든요. 나도 펜싱이랑 하키 생각했었거든? 네. 근데 펜싱은 뭔가 여기 구멍이 다 쏙쏙 들어갈 것 같지 않아? 근데 펜싱도 구멍이 나 있긴 한데 이렇게 큰 구멍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눈이 네. 너무 크잖아. 눈, 네, 그렇죠. 마스크를 청취자분들께 좀 묘사를 해드리면 하얀색이고 눈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좀 눈 크기로 큽니다. 그리고 이마랑 입 쪽으로 전반적으로 작은 사각형 구멍들이 뿅뿅 뚫려 있어요. 그래서 눈 쪽은 어쨌든 구멍이 좀 큰 편이죠. 네. 예. 네. 여기 주인공의 직업이 뭐예요? 제이슨의 직업이? 살인마. 아, 뭐 살인이 그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 직업은 사회적 지위. 이걸 하는 일 사람 아닐까? 어? 이 영화 그냥 보셨어요? 연쇄 살인마. 뭐 이렇게 나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나물? 나무. 나무? 나무? 예. 나무? 나무꾼이에요? 뭐였지? 저도 사실 제대로 안 봐가지고. 아~ 예. 저에게도 되게 옛날 영화입니다. 아, 예. 그러고, 지금 진짜 옛날 영화. 81년 개봉이니까 저한테도 너무 옛날이죠. 아, 예.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뭘까? 뭔가 펜싱 아니면 하키일 것 같긴 한데. 너가 근데 야구 말했었잖아. 네네. 근데 뭔가 야구도 접하기 쉬운 거는 그나마 여기서는 야구랑 축구인데 축구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쵸, 근데 또 하키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하키를 학교에서 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네. 네. 북미 지역은 하키, 아이스 하키가 특히 네. 굉장히 그죠. 좀 인기죠. 하키가 뭘까요? 하얀색 마스크니까 하얀색 마스크. 뭔가 야구는 아닐 것 같고요. 하키 아닌 펜싱이 맞을 것 같아요. 하키가 보자.
하키? 어, 펜싱은 뭔가 이거 숨 안 쉬어지고 좀 답답해서 이 정도까지는 안 쓰고 갈 거야. 아니면은 이 살인마가 펜싱 그 칼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저 마스크 쓰고 슉슉슉 해오면서? 하야, 그러면 하키채로 때려서 죽이는 거지. 하키채로 때릴 수도 있긴 하네요. 야구도, 아, 야구. 그런 식으로 그 정당한 스포츠 도구로 살해하면 끔찍한 영화가 아니겠죠? 아, 근데 그 칼날이 막 그거 휘죠? 펜싱은. 그냥 링 이렇게, 링 예, 이렇게 예. 되죠, 칼이. 네네. 네. 아, 근데 그건 이제 펜싱 스포츠 경기용 칼이니까 휘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예전에 쓰던 그 무기는 찔렸겠죠? 그죠. 예. 어, 뭔 것 같아요, 언니? 1번 아니면 2번일 것 같은데. 1번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1번 하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키? 네. 하키. 근데요, 왜 예. 힌트 이거 안 주고 왜 그냥 넘어가요? 힌트요? 분명히 써있을 텐데. 힌트. 대본에. 공을 이용한 스포츠예요. 아, 공을 이용했겠죠. 복싱은 아니잖아요. 아, 복싱은 당연히 복싱은 원래 저거 마스크를. 펜싱도 아니잖아요. 그러네. 아, 죄송해요. 베리 죄송해요. 화냈어요. 아니, 결정적인 힌트 줬잖아요. 죄송해요. 그럼 뭘로 하겠어요? 하키요. 감사합니다. 냅다 화내기. 예. 일단 물고 보는데. DJ 한 번 했다고 권력이 너무 취했네. 그러니까요. 네. 자, 살짝. 어, 오늘 사납네. 자, 아무튼 어, 일단 하키는 정확히 말하면 아이스 하키는 아니고 그냥 필드 하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드 하키에서도 예전에는 그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이제는 필드 하키에서는 이걸 쓰지 않고 있어요. 네. 아이스 하키는 당연히 써야죠. 퍽이라는 게 납작한 그 공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얼굴에 맞으면 이제 사망해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되고. 그렇게 아픈가? 펜싱은 두 분이 추정한 거가 맞는 게 이제 이런 정도의 구멍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 이게 들어가니까. 예. 이 정도 눈구멍이나 뭐 숨구멍 이런 것도 안 되고 실제로 그 우리 아시안게임 때 오상욱 선수 보면은 이 진짜 숨만 쉴 수 있는 방충망 같은 거. 철로 돼 있는. 너무 멋있던데, 근데? 예.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아, 진짜 나. 뭐 너무 멋있어가지고 오상욱 선수 안 했어요? 하키 선수들 얼굴이 다 했다. 아~ 하키가 아니라 펜싱. 아, 펜싱. 펜싱. 펜싱 선수들 얼굴이 다 했다. 어~ 펜싱 선수들 미남미 많죠 또.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다른 종목도 미남이 많긴 한데 펜싱 선수들이 뭔가 그 옛날부터 F4 막 이런 식으로 불리고 맞아. 그랬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오상욱 선수, 구본길 선수 이런 분들이. 예. 자, 그렇고요. 어, 공포 영화 근데 보시나요, 두 분? 저는 굳이 돈 주고 보지 않습니다. 짜릿한 거 싫어하시고? 아, 놀래는 걸 싫어해요. 어... 저는 공포 영화를 한번 어릴 때 잘못 보고 급성 위염에 걸려가지고. 뭐 보셨는데? 그때 아, 일본 그 착시나리? 아, 착시나리가 예인 씨 어릴 때예요? 네, 저 완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걸 봤는데 전화가 울려요. 그럼 걔네가 죽어요. 근데 기상천외하게 죽어요. 막 말해도 돼요? 네, 뭐 이건 공소시효 지난 영화니까. 네, 막 손으로 막 여기 입 안에 넣어서 막 자기 심장 막 꺼내서 죽고 막 손가락 우두둑 막 다 부러져서 막 그건 공소시효가 아니라 고어한 거니까 얘기하지 않는 게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뭣도 모르고 재밌게 보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은 거죠, 어릴 적에. 아.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몇 날 며칠을 못 자가지고 급성 위염에 걸려서 큰 병원 다녔어요, 엄마 아빠랑.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뭔가 놀래는 공포나 그 조여드는 공포라기보다 끔찍함까지 섞인. 네, 제가 좀 어릴 때 충격을 받은 거죠. 오한. 네. 어린 나이에 봐서는 안 되는 걸 봤네요. 어, 그러게요. 그렇죠. 예전부터 그 어렸을 때 봐선 안 되는 걸 자꾸 보네. 아, 아니요. 올드보이는 다 커서 본 거예요. 네. 네, 정확하게 올드보이는 네. 다 커서 그래요. 봤습니다. 네. 착시나리 1편은 2004년에 나온 거니까 네. 예인 씨가 6살? 네, 그렇죠. 네. 큰일 날 그걸 봤네요. 초등학교 때 봤는데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알겠습니다. 이제 조용해졌네요. 그래서 그 뒤로 공포영화를 안 봐요, 제가. 너무 어리네요. 2004년이면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어, 한창이실 때. 예, 예. KBS 합격했을 때, 뭐 이럴 때인데. 이야. 그때 이제 뭐 착시나리 포스터 이런 거 보고 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 소리도 싫어했어요, 그 벨 소리도. 네, 어, 하여튼 저에게 좀 끔찍함을 안겨준 그런 잘 만든 영화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공포영화는 저는 끔찍한 게 섞여 있으면 그건 약간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끔찍한 장면보다는 그냥 놀리는? 서스펜스만 주고 뭐 한두 번 놀래키고 끝내야 되는 거고 놀래키는 것도 너무 자주 나오면 안 돼요. 네. 네, 그건 이제 너무 여러 번 써먹는 거라서 감독님이시네요. 두어 번 정도로 딱 네. 쪼여주고 그다음에 끝까지 관객을 서스펜스로 끌고 가는 거. 긴장감으로만. 네. 그게 이제 저는 엑소시스트랑 그죠. 링이라고 봅니다. 엑소시스트가 지금 그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영화관에서? 네? 네? 영화관에서? 뭐 나오지 않았어요? 뭐 새로 나왔는데?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시리즈로 또 나왔나? 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지금 던원이랑 던원2랑 엑소시스트. 던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엑소시스트의 그 드라군 걸음걸이 그건 제가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엑소시스트는 봤어요. 그래요? 네. 전 한 번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던원 진짜 재밌다고 하던데. 던원. 이거 안 보네. 던원 무섭대. 나 본 사람이 얘기해줬어. 무섭대. 다시. 그거 재밌던데? 그. 31? 아니, 이성균 선배님 나오는 거. 잠? 어, 진짜 재밌다. 곧 영화관에서 내릴 것 같던데. 뭐? 그, 잠. 어, 나온 지 네, 좀 꽤 돼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추천. 최근에 봤던 것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 아빠랑 봤거든? 아빠랑 언니랑? 어. 추석에 가서 봤는데. 무서워? 잠? 아니, 언니가 아빠한테 그 무서운 거 보자, 보는 거 말하지 말자고, 재밌는 거 보는 거라고 얘기하자고, 얘기하고 가자고 하다가 아빠 딱 영화관 들어가서 의자에 앉자마자 아빠 이거 무서운 거야 하니까 아빠. 그대로 그냥 그 시작 전부터 잤어요. 아, 주무셨어요? 어, 비싼 잠 주무셨네. 무서워. 그럼 주무신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계셨던 거죠? 아니, 잤어요, 아빠. 코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깼어요. 포스터도 깨워서. 안 보시고 들어가셨어? 포스터 보면 아직 눈치채실 거예요. 포스터도 안 보고 그냥 뭐야, 제목이 뭐야? 잠이라는 거야 하고 데리고 택시 태워서 타고 그냥 데리고 그냥 영화관으로 바로 잠 영화가 공포 영화야? 공포는 미스테리. 아닌 것 같던데. 네. 무서워? 그러니까 약간 그 무섭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반전 있다고 하던데 영화가. 그렇대요. 그만 얘기할게요. 언니 안, 네. 안 봤구나. 저도 보려고요. 재밌어요. 그냥 미스터리. 아, 그치. 반전 있다. 이런 말도 스포일 수 있어. 누군가에게. 죄송합니다. 반전 없어요, 언니. 그런 얘기도 하지 마, 너. 얼마나 고립돼서 보려고 그래. 리치아 선수. 꼬들 것 같아. 2부 시작할게요. 자. 대성! 네. 해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가운 두 사람,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더잡 퀴즈쇼 다음 문제 드립니다. 자, 이행디 조아님이 주제하셨고요. 선물로 수분 크림 세트를 드릴게요. 한 신용카드 플랫폼에서 취미, 여가 비용 중에 지출이 가장 큰 영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를 차지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1위, 취미 여가 중 지출이 가장 큰 영역. 자, 1.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관람. 2번. 땡튜브, OTT 등 콘텐츠 시청. 3번. 온라인 게임. 4번. 요리, 맛집 투어. 5번. 건강, 피트니스 등 운동. 네. 자, 취미 여가 비용 중에 지출이 가장 큰 영역 설문조사. 네, 여자, 남자 그런 거 없고. 그렇죠. 아, 그냥 뭐 2030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땡튜브는 아닌 것 같아. 땡튜브는 보는데 돈이 그렇게 들진 않잖아. 그렇죠. 지출이 큰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개 보는 사람들은 많이 나갈 수도 있겠죠. 뭐 아, OTT 자체를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땡튜브와 OTT 등 콘텐츠 시청. 아무리 그래도 그렇겠지. 다 가입해도 그렇게 큰 다 가입해도 PT 한 번 하는 것보다 그렇죠. 쌀 것 같은데. 아, 그렇긴 하죠. 예. 영화, 공연, 스포츠. 사실 요즘 영화비도 좀 비싸고 맞아. 그 공연비도 뮤지컬 이런 것도 티켓값이 싸지 않고 예인이 거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포츠? 스포츠 티켓 난리 납니다. 그런가요? 스포츠가 좀 비싸긴 하죠. 네.
그리고 근데 오히려 이 건강 운동 있잖아. 네. 이걸 요즘 스포츠를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네, 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어떤 스포츠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들이 있죠. 네. 근데 모든 스포츠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야, 뭐 볼링? 볼링, 그쵸. 볼링 동이 한 번, 뭐 볼 한 번 뚫어 놓으면 이제 그거 뭐 볼 여러 개 뚫는 사람. 뭐 아니, 골프 이런 거가 돈이 진짜 많이 들잖아요. 그 1번 얘기하는 거예요? 5번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이요. 아, 운동하는 거. 네네. 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그 건강 운동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에요. 뭐 클라이밍 이런 거는 진짜 돈 안 드니까 사실. 운동복과 내 팔다리만 있으면 가는데. 아, 근데 인공 암벽 등록이랑 배우는 것도 들어요. 좀 들어요. 아, 그런가요? 돈 많이 네. 들어요. 필라테스도 해당 비싸고 PT도 그쵸. 해당 비싸고 골프 레슨도 비싸고 테니스 네. 채도 비싸고 배드민턴 채도 비싸고 그렇죠. 저는 뭔가 5번 같고요. 사실 저는 3번도 약간 좀 나도 그 생각했어요. 온라인 게임? 네. 배디를 보고 집 한 채 거기 쓰셨잖아요. 네. 무슨 집 한 채를 써요? 한 그러니까 좀 한 차 한 대 정도. 네네. 예. 아, 그것도 대단하신데요. 아까 그러니까 뭐 저기 네. 국산차 조금 이렇게 중형차, 아니 소형차, 소형차 정도. 아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핑계대지 않으셨으면 몇 년에 괜찮아요. 걸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면. 근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쵸? 돈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현질 누적이라는 네. 거를 좀 생각해서 한 번에 쓴 게 아닙니다. 네. 예. 진짜 안 그러실 것 같으면서 그러니까. 게임에다 돈을 쓰시네. 누적. 그런 거 되게 어 쓸데없어 막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6년에 걸쳐서 야금야금. 식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식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네. 네. 밥을 왜 먹어?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뭔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쓰다 보면은 좀 누적에 의해서 돌아보면 아, 이 정도 썼구나. 축구 게임에 그렇게 쓰신 거죠? 그죠, 그렇죠. 그 잘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돈 써서?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뭐 그 선수들이 잘해주죠. 좋은 선수들이니까. 돈 많이 바른 선수들이. 그리고 잘하면 현질 많이 안 해. 아, 그런가요? 잘해도 해요. 더 네.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축구계의 명언이 있어요. 실제 축구계에도.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싼 선수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네?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축구 시장에 뭐 이제 선수들 있잖아요. 뭐 메시, 호날두. 그렇지만, 가장 비싼 선수가 네. 알고 보면 가장 싼 선수나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예, 유니폼도 팔리고, 또 그 선수가 해주는 역할이 있고, 예. 그러니까 돈을 써도 안 써도 똑같다 이 말 아니에요? 돈값을 해준다는 거죠. 약간 저희 그 추리가 잘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걸 알려달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남자들이 돈을 많이 쓰죠. 네네, 근데 그렇죠. 이제 이 설문조사는 지금 남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남녀 노소 모두에게 국한된 거니까 게임에 돈을 쓰는 계층은 조금 한정적이다. 한정적일 수 있다. 예. 나, 5번 한번 가볼까? 5번 가보자. 좋아, 좋아. 오늘 지혜 언니 그 폼이 약간 좋은 것 같아서 그래요? 약간 오늘 지혜 코인 한번 타볼게요. 네. 그럼 뭐가 제일 돈을 적게 쓸 것 같아요? 적게? 지출 가장 적은 영역. 전 2번. 2번. OTT 시청. 아무래도 애초에 그 가격 대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OTT. 네. 자, 그럼 5번 가는 거예요? 네. 우리 네. 이러다가 오늘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또 뭐요? 다시. 다 맞는 거 아니야? 퍼펙트 게임? 네. 네. 또 다시 베디가 문제를 맞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거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니, 되게 좋아하셨어요, 사람들이. 야, 오빠 얼굴 빨개지고, 오빠 클래식 좋아요? 다 틀리고. 오빠 죄송한데. 근데 카리나님 문제만 맞추고 되게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도깨비불 가사만 맞추고. 카리나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에스파의 문제. 오빠한테 에스파님들이 카리나요가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도깨비불이라는 노래 가사였습니다. 자. 그거 맞출 줄이야. 정말 갑자기 머리를 스치면서 떠올랐잖아요 그 단어가 들리셨어요? 네 맞아 들리셨어. 직캠 스타일이셔가지고 그 가사 기억 못 하시다가 전체를 봐가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그 직캠 보시다가 그 부분 카리나님 파트였나? 자 어쨌든 그 취미 여가 비용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은 역시 건강 피트니스 운동. 왜냐면 저도 지금 저의 취미 생활 중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데가 거기거든요. 어디다 써요? 저 운동. PT?
아니 필라테스. 필라테스? 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회당 나가는 거니까. 회당 얼마 정도 나가요? 회당 8만 원? 어,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 비싼 15만 원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와, 그죠. 이게 진짜 건강에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높아졌고.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동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운동이라기보다 뷰티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쉐입을 만들기 위한 살을 빼고 이제 뭔가 몸무게 관리를 하고 좀 멋있어 보이기 위한 뷰티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스포츠보다는. 그래가지고 돈을 써서 하는 거니까. 스포츠면 보통 돈을 쓴다기보다 약간 이제 그냥 모여서 하는 게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배디는 뭔가 좀 이 몸뚱이를 좀 움직이는 어떤 취미 생활을 가져볼 생각 있으세요? 일단 비하적인 용어로 쓰 몸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작부터. 몸뚱이? 뭐 없나요? 네, 어, 몸뚱이. 몸뚱이? 네. 몸뚱이를 이제 좀 움직여야죠, 하반기에는. 어! 정말요? 그럼요. 하, 하반기 거의 다 지나가지 않았나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하반기. 10월 10일, 아, 3개월 정도? 뭐로, 네. 뭐로? 응? 뭐로? 이제 야외에서. 오! 오. 예. 야외 운동이죠. 달리기? 저는 스포츠로 갑니다. 어떤 거? 뷰티 영역이 아니에요. 어디 아, 어떤 거? 뭐 달리기, 조깅? 예? 네? 뭐 다 같이 모여서 조깅? 뭐 한 리버. 오! 러닝! 한 리버. 뭐 마운틴? 어~ 네.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 뭐지? 경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뒤로 뒤로 걷기야. 뒤로 걷기. 박수 치고? 오빠 나이 때는 뒤로. 나무에다가 등 좀 쳐줘. 등, 네. 등치기 하고. 아, 이제 한강 가면 배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와 너무 좋다. 자주 출몰합니다. 와. 이야. 라면 먹고 싶으면 뭐 연락하세요. 좋아요. 네. 치킨 뭐 드시고 싶으면 달아놓고 드시고 어. 예 한강에 계속 있습니다. 이야 사족보행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한강 어디 지구냐고 물어보시면 있어요. 어. 자 어쨌든 2위는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관람. 이게 사실 영화 쪽이나 전시 쪽은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공연이랑 스포츠가 요즘 꽤 그쵸. 돈이 깨져요. 예, 스포츠도 이제 뭐 K리그라든가 뭐 야구 이쪽은 사실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데 단가가 그 데일리 리그 그러니까. 이런 쪽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지만 저기 뭐 해외에서 갑자기 구단이 온다거나 그러니까. 특별 이벤트 국가대표 경기 이런 거는 그 친선 경기 그게 엄청 비싸던데 예, 몇십만 원 깨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위가 온라인 게임이었고 4위가 콘텐츠 시청이었고 그 다음에 이 요리 맛집 투어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것도 맛집에, 의외네. 그러니까. 맛집에 돈을 많이 안 쓰나 봐요. 먹는 거에 돈 너나 나나 많이 요리를 거의 안 하나 봐요. 배달만 시켜 먹나 봐요. 요즘에. 그것도 포함되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주세요. 8729님이 출제하셨고요. 수분 크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중계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연히 SBS 채널을 통해서 두 분은 봤겠죠? 네. 지혜 씨는 대답하셨는데 예인 씨는 또 MBC로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공연하느라 그 스포츠 경기 자체를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네. 저는 아침부터 했습니다. 아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저녁에만 한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계속했어요. 아침에는 제가 이제 수면을 취하고 이제 다음 공연을 위해서 오후에도 하고 네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목을 풀고 식사를 하고 그런 시간 눈은 감고 해요? 아니요 이제 벽을 보고 하죠. 정확하게 이제 발성 하려고. TV는 뭐 천장에 있나요? 네.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 이거 신체 접촉 있을 땐 닥치란 얘기죠, 그죠? 자, 아무튼 어느 종목을 좀 재밌게 그러면 기사 제목이라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제일 재밌어 보이셨나요? 아 저는 그건 봤어요. 뭐요? 그 많이는 못 봤지만 탁구 경기는 좀 탁구. 봤습니다. 네. 제가 중계하지 저도... 않은 종목이네요. 아 저도 사실 탁구 말하려고 했어요. 아 탁구를. 네. 지혜 씨는 제가 중계한 건 뭐 보셨나요? 아 중계한 거. 안 봤네요. 축구. 네, 축구는 이제 때리면 제가 중계한 게 나오겠죠? 네 축구 제가 그래서 오빠한테 보냈었잖아요. 어느 경기 보셨습니까? 축구. 오빠가 중계한 거 축구. 어느 나라랑 하는 거 보셨어요? 어디랑 있었더라? 그걸 예인 씨한테 물어보네. 일본. 아, 일본. 네, 일본과 한일전. 결승전. 너도 이기지 않았으니까. 네. 이거 네. 예. 기사로 봤네. 제일 쉬운 거. 아니, 그 들렸어요. 다행.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다행이다. 네. 그래요. 겨우 살았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는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 총 190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중국, 일본에 이어서 종합 3위로 아시안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재밌었는데.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객관식입니다. 1번 태권도, 2번 배드민턴, 3번 펜싱, 4번 양궁, 5번 수영. 메달. 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합쳐서 메달인 거죠. 양궁인가? 네. 왜냐면 양궁은 다 금메달만 뭐 하는 거 아니고 다 모든 종목의 메달까지 합쳐. 모든 메달까지. 이게 금은동. 그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여러 개가 배드민턴에도 여러 개가 있고 이게 게임 수가 많은 걸 골라야 된단 말이야. 막 복싱, 솔로, 뭐 이거 50m, 뭐 100m 이런 것처럼 뭔 말인지 알지? 복싱 솔로. 복싱 솔로 맞잖아. 예? 싱글이죠, 싱글. 싱글 더블. 예. 어. 단식 복식이고. 솔로. 솔로예요, 지혜 씨? 그 양궁이 정말 그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잘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그치? 이건 근데 거의 다 쓸었지. 그럼 4번으로 가볼까요 한번? 그래. 네. 아 근데 수영도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종목이. 그죠 뭐 100m, 뭐 500m. 500m 없습니다. 400m. 네. 네.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거. 이것도 있었어. 그 터치해서 가는 거. 터치해서 가는 거요? 어, 아, 왔다 갔다. 아, 릴레이. 손을 치진 않아요. 예. 벽을 치면 다음 주자가 출발, 다음 영자가 출발합니다. 아, 예. 딱 하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 네, 위로. 그래가지고. 개형, 개형이죠, 개형. 뭔가 4번 아니 5번으로 뭔가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수영은 근데 그렇게 많지. 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종목. 힌트 좀 주세요. 힌트요? 네. 아, 근데 배드민턴도 은근히 많단 말이지. 힌트 주세요. 야, 이거 힌트 사실 안 줘도 되는데. 아, 그럼 양궁하자, 양궁. 아. 우리 오늘 퍼펙트 될 수도 있어. 언니. 힌트 주세요. 제가 중계한 종목입니다. 수영하셨나? 배드민턴도 하셨는데. 양궁 하셨어요? 내가 양궁을 오빠가 하는 걸 왜 못 봤지? 양궁 중계 안 하셨을 것 같아. 나 배드민턴은 봤던 양궁. 아. 뭐 중계하셨어요? 축구 말고? 수영이랑. 수영 하셨죠? 펜싱도 하셨던 것. 자, 제가 뭐 했는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죠. 왜요? 배드민턴 하자, 배드민턴. 그거 알려드리면 답이잖아요. 수영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배드민턴 아니다. 수영하자, 수영. 어, 중계 수영했다고 했던 거. 왜냐면 오빠가. 아니. 제가 한 종목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럼 좀 알려주세요. 양궁하자, 양궁. 양궁. 양궁? 어. 자. 4번 한번 가볼까? 어, 우리 촉으로 4번. 아, 갔다가. 근데 뭔가 언니 그 말이 너무 그 말이 제. 뭐예요? 100m, 500m, 400m.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뭔가 출전할 수 있는 경기가 많을수록 딸 수 있는 게 랠리도 있고 이러면은. 랠리는 뭐죠? 릴레이. 예. 이렇게 좀 더 딸 수 있는 개수가 많아지니까. 양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게임이? 양궁이요? 관역에다 쏘는 거죠. 아, 그건 좀 아는데. 활의 종류가 좀 다르고 네. 개인전, 단체전, 남녀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수영도 양궁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럼 남녀, 남녀가 개인이고 단체전 이렇게 세 개인 거예요, 그러면? 아, 그리고 이제 그 뭐 리커브라 그래가지고 네. 활의 종류가 다른 것들이 있죠. 아, 활 종류별로 그럼 또 경기가 또 다 다른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수영은요? 수영은 메달이 가장 많이 걸린 종목이죠. 육상이랑 수영은. 수영 가자. 5번 수영 가겠습니다. 메달이 가장 많이 걸린 종목. 네. 메달이 가장 많이 걸린 거랑 우리나라 강국이냐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거 그건 봤어요. 이분 이 중에 한 분이 그거 최고 기록 찍었던 거. 아, 근데 수영을? 내가 그걸 본 것 같아. 양궁에서 우리나라 선수랑 그 하지 않았나요 경기? 네네. 그쵸. 그러면 무조건 금, 은은 다 뭔가 우리나라 선수들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죠. 그럼 4번 가자. 가자. 4번 양궁. 쓸었거든. 어, 양궁 중계는 보통 어떻게 되죠?
아, 자, 9점! 9점! 아, 아쉽게, 씨! 9.5점! 막 이런 식으로. 9.5는 어딨어? 9.5점! 야, 9.5가 어딨어? 제가 그런 중계를 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점오! 제가 점오! 이런 걸 본 적 있나요? 저희 할 땐 많이 하는데, 자, 500원! 10원 걸고 한 번 더! 아, 오빠가 하잖아. 중계를 안 하셨나? 양궁을 아예? 수영 중계는 확실했거든요. 점오라는 말을 안 썼어. 그쵸, 저 안 쓰죠. 왜냐면 그 딱 걸리면 딱 9점 아니 8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네. 아, 모르겠어요. 아, 오빠가 중계하는 거 어떻게 다 우리가 알아요. 오빠도 저희 다 뭐하고 이번에 하지? 제가 중계한 종목은 세 종목밖에 없어요. 축구, 수영. 왜냐면 내가 수영이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 베디가 어릴 때 수영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오빠 물에 떠요? 막 제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영 어릴 때 수영선수 이런 거 준비하지 않으셨었어요? 뭐 얼핏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었는데 받긴 했었죠. 네. 예. 그래서 그 수영 중계를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배트민턴도 하셨나? 제가 이번 아시안게임 맡은 종목은 뭐 개회식 뭐 이런 거 빼고 네. 딱 세 가지 스포츠밖에 없습니다. 초성만 알려주세요. 계속 이렇게 옹아치처럼 굴 거예요? 자, 5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궁은 안 했어. 5번 하자, 수영. 그래. 양궁. 아, 양궁 오빠 중계? 5초의 기회. 5. 왜냐면 4. 그래, 수영 하자. 수영. 3. 네? 수영. 5번. 수영. 수영. 떠먹여줬다. 배드민턴 하셨어요? 했죠. 아. 제가 중계한 종목에선 다 금메달이 쏟아졌습니다. 이야, 전 배드민턴 자체 게임을 못 봤어. 야, 정말 섭섭하네. 이번 얼굴만 아시안, 보셨나봐요. 아니, 제가 섭섭한 게 아니라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제일 이름값이 높았던 선수 두 명을 꼽는다면 네. 한 명은 수영의 황선우, 아, 또 한 명은 배드민턴의 안세영. 예, 이렇게 남녀 대표 선수를 꼽을 수 있죠. 그분들이 섭섭하시겠네요. 왜 섭섭하시죠? 저희가 이렇게 문제도 맞췄는데. 맞아요. 죽었잖아. 아니요, 아니요. 되게 신중하게 결정한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에 사실 수영이랑 육상 같은 거는 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하계 종목의 뼈대. 그래서 메달이 제일 많은 종목이고 자, 얘기하신 것처럼 뭐 100m, 400m, 뭐 200m, 뭐 개영, 뭐 혼영 뭐 이게 다 있어가지고 그러네. 온갖 그렇죠. 메달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나라가 별로 그렇게 이런 기초 종목에 강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너무 잘했죠. 최고의 효자 종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 역사적인 대회입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6개, 그리고 총메달도 22개, 우와.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 우와. 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몇 개 딴지는 알아? 여기 아까 써있지 않았어요? 100? 100, 190개. 190. 예. 자, 전국의 7 듣고 돌아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자, 현재까지 세 개의 문제. 보인다고요. 네. 세 개의 문제 풀었습니다. 봐야지. 일단. 자, 4번 문제. 위 윌락 유흥해랏 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수분 크림 세트 님이 보내 드리고요. 왜요? 내가 뭐라고 했어? 위엘락 유흥해라 아니라 위엘락 유흥해라 아 그래 나도 위엘락 유흥해라 아 죄송합니다 제 눈이 너무 난시가 왔네요 자 다시 닦아요 참고로 저는 이쪽 이런 계열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엘라 유흥해라 띄어쓰기 좀 하세요. 아 이거 진짜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아 저는 지금 뭘 신경 쓰고 있었냐면 4번 문제 드립니다. 뾰로롱 이게 안 나온 거를 신경 쓰느라고 이거를 좀 영혼 없이 읽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흥이 그렇게 아니, AI처럼 눈에 들어왔나 봐요 유흥이 저는 유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위엘락 유흥해라 유흥해라
저는 전혀 이쪽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와, 근데 영래 너무 웃겨. 저 이쪽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쪽 수분크림 세트 님이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었어요. 아니 그리고 수분크림 세트 세트라고 계속 아까부터 써있어가지고 열받아서. 자, 4번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 위윌라큐 흥해랏 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흥해랏. 예,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나운서기 단학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 나 눈물 나. 예. 아, 어떡해, 너무 웃겨. 밤의 제왕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 안 합니다. 예. 뭘 하네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자,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4일에 개막해서 오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매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해외 유명 배우가 내한해서 레드카펫과 공식 상영 행사를 빛내주고 있는데 올해는 주윤발 배우가 내한을 했고요. 제니퍼 로렌스, 양조위, 매연방, 존조, 소피 마르소 등 많은 해외 스타들이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 공식 행사에 총 5,000명 이상의 관객이 몰렸고 4,500명 수용 가능한 야외 무대를 유일하게 꽉 채운 건 이 배우가 내한했을 때라고 하는데요. 이 해외 스타는 누구일까요? 이 배우. 주관식으로 맞히면 2,000원. 객관식으로 넘어가면 1,000원입니다. 어, 어렵다. 주관식 한번 또 그래도 던져보고 가야죠, 이거. 네네. 그냥 생각나는 건 아, 그만큼 뭐 브래드 피트. 뭐 아니면 뭐 디카프리오. 아, 디카프리오. 뭐 아니면은 그 여인의 향기 찍으신 분. 여인의 향기요? 네. 그거 되게 옛날 영화인데. 옛날 거기 나오시는 알파치노요? 알파치노. 아, 나 알파치노. 옛날 영화를 좀 많이 보시네, 예인 씨는. 네. 아니면 아, 아니면 약간 흥행한 영화 속에 나오시는 그 주인공이 왔을 때 뭔가 그렇게 모였을 것 같거든요. 뭔가 해외 스타 배우. 빵형, 사실 빵형. 어, 힌트를 주세요. 드려야 되나? 네, 네. 주세요. 그 요즘 대세 배우 이름 뭐였지? 요즘 대세 배우? 대세 배우? 응. 누구요? 그 섹시하신 분. 섹시한 분이요? 섹시한 배우 너무 많아서. 섹시한 분 누구? 그 너가 좋아하는 우리 누구? 같이 영화 봤던 거. 누구요? 우리 뭐 봤지 영화? 뭐였더라? 더문. 아닌데 더문이 아니지. 더문은 더문이 아닌데? 더문이 더문은 그 더문 말고 도경수 씨 나오는 거 아닌가? 말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지? 우리 뭐 봤지? 두 글자. 영화. 무슨 내용이었어? 우주. 우주? 우주? 우주. 우주? 우주가 뭐죠? 판타지. 판타지? 외국 영화? 우주? 어. 두 분이 보셨다고요? 우리 둘이 같이 봤어? 어? 영화? 어, 듄. 아, 듄이 두 글자예요? 아, 듄이라고 두 글자야? 듄. 아, 듄. 듄이 두 글자야? 듄, 티모시 살라메. 아, 어. 티모시 살라메. 티모시 살라메. 맞아. 근데 티모시 뭔가... 살라메도 우리나라 왔었죠. 그, 이거가 뭔가. 근데 이게 지금 그 국제영화제에 왔던 분 말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좀 전 일일 것 같아. 요즘 핫한 스타가 아니라 예전에 핫했던 분이 그 최근에 것 같아. 공연한 분 이름 뭐였지 갑자기? 그 브루노 마스? 아, 브루노 마스. 또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그럴 수 있어요. 브루노 마스. 부산국제영화제에 온 분 중에서 이 배우가 내한했을 때 해외 배우입니다. 티모시 살라메도 왔었죠. 아, 그 힌트 좀 주세요. 뭐 어떤 영화에 나와? 티모시 살라메 한번 해보면 브래드 피트. 티모시 살라메는 절대 아닐 거예요. 왜? 이게 그러니까 요. 것 같은데. 아, 요즘 배우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요즘 떠오르는 배우분들이 아니라 네. 뭔가 전에 뭔가 아, 내한이 뭐. 흔치 않은 어떤 시기에 딱 되게 그 시대에 뭔가 흥행했던 영화의 그 주인공들이 와서 와가지고 그걸 보러 뭔가 한국인들이 많이 갔을 것 같은 느낌. 아, 옛날 일이었을 것이다? 아니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아닌가 보다네요. 되게 약간 옛날 스타일이시네 예인 씨가. 이번 부산 국제 영화제에 오신 이번에 분들. 이번에 아 이번이 아니에요. 예전에. 네. 저 문제 한 번만 더 읽어봐도 될까요, 선생님?
매해 부산국제영화제는 그쵸 오전 했는데 네. 4,500명 수용 가능한 야외 무대를 유일하게 꽉 채운 건 딱 이 배우 내한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행사가 부산국제영화제 행사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어떤 행사인 거잖아요. 그쵸? 이분이 오신 어떤 행사에 저만큼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큰 행사였겠죠?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니면은 그 가수 겸 배우신가요? 아닙니다. 힌트 드릴게요. 아, 그럼 그냥 아 주관식을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식 브래드 피트 가볼까요? 아, 브래드 피트 아니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응. 디카프리오. 주관식은 어쨌든 여러분이 얘기한 것 중에 놀랍게도 있습니다. 자, 하나 맞춰보시면! 티모시 샬라메인 거 아니야? 티모시 샬라메 한번 가자. 근데, 미쳤잖아. 근데 폼이 미쳤는데, 나도 너무 아니야? 좋아하는데, 그, 5,000명 이상의 관객이 몰렸고, 야. 아니. 요번에 젊은 자, 친구들이 엄청. 3초 드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패기를 모르는 거야. 아, 뭔가 브래드 피트 아니면은, 디카프리올 것 같은데. 어떡해. 브래드 피트 브래드 갈까? 피트 가자. 네. 브래드 피트? 아니 근데 여자분들이 또 디카프리오 진짜 환장했잖아요 진짜. 내가 환장했었어. 어떡해 못 골라.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 배우는 누구예요? 저요? 응. 뭐 저는 뭐 딱히 더 엄청 좋아한다 이런 거 없고 다 너무 좋은데. 네. 아. 현재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파이트 클럽을 조금 보다 말았는데 파이트 클럽 거기에 이제 예. 브래드 피트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네 나오잖아요.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랑 그 에드워드 노튼. 네, 그쵸. 브래드 핏. 되게 옛날 영화만 찾아보네요. 요즘 영화는 다 거부하나요? 아니요. 저 최근에 오펜하이머도 봤습니다. 봤어요. 브래드, 어떡해. 티모시 가자. 너무 2,000원 너무 따고 싶어. 시간 없어요. 자. 네, 브래드 핏으로 갈까요? 티모시 샬라메이로 가실래요? 브래드 핏 가자. 브래드 핏으로 가겠습니다. 브래드 핏. 네. 지혜씨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예요? 디카프리오. 그럼 디카프리오로 가자. 왜냐면 지연이 느낌이 좀 더 좋거든요. 지금 지연이 아니, 다 맞췄어요, 아니, 문제를. 아니야. 그래서 아. 디카프리오도 근데 디카프리오로 갈게요. 디카프리오. 뭘로 갈 거예요?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누나 봐. 자, 객관식 드릴게요. 야, 티모시 샬라미 같아. 1번 진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2번 톰 크루즈. 3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4번 라이언 고슬링. 5번 티모시 샬라메. 야! 티모시 샬라메 가자고 했잖아! 죄송해요. 아, 티모시 샬라메요. 아이고, 아까워라. 진짜로?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니까, 진짜 오늘 진짜 잘 맞춘다, 오늘. 아이고, 아까워라. 아니,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셨나? 그, 준으로 오셨을 때? 뭐 때문에 왔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면 그걸로 오셨나? 티모시 샬라메는 이미. 어마어마한 대세 배우로 인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요즘 MZ들 듄 나오기 전부터 이미 미쳤었어요. 압류. 근데 아 진짜 오늘 기사 하나 더 나겠네. 뭐가요? 티모시 샬 정예인 티모시 샬라메 인정 못한다. 아니 그건 기사 안 내주죠. 아 장난이죠 오빠. 왜 그래? 자 더킹 헨리 5세 뭐 이럴 때. 더킹 헨리 5세로 왔을 때. 네네. 빨리 반성해. 진짜 반성합니다. 예, 자 무릎 꿇고 계시고 5번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쭈꾸미 위게이님이 출제해주셨고 수분 크림 세트를 드릴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98년에 나온 이글5의 노래 오징어 외계인이라는 건데요. 노래 일부를 잘 듣고 띵똥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들려드립니다. 이거 한 번만 다시 들어봐도 안 들려요 이거. 스피커로 안 나와가지고 다시 드릴게요. 들려드립니다. 네. 완전 정반대. 98년 정예인 씨 태어나던 해죠? 네, 저랑 예. 동갑이네요. 그렇습니다. 쭈꾸미 위기인. 자, 여기서 띵똥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오징어는 세모머리, 그녀는 무슨 머리? 여자 사람의 머리를 표현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짱구. 아, 아니 가, 주관식으로 아, 주관식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짱구. 짱구는 아닐 것 같은데요. 분연은 짱구 머리? 지금 근데 저희가 듣자마자 지연이는 긴생머리라고 적었고 저는 뽀글머리라고 적었거든요. 어, 머리 스타일. 네, 정반대의 머리 스타일을 적었는데 아니 뭐 단발머리도 있고 단발머리 하면 네모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는 세모머리, 그녀는 단발머리, 네모머리. 어. 그녀는 대머리. 그러면 길게 뽑아야 돼. 대머리. 그녀는 대머리. 대머리도 두 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어, 대머리. 탈모머리, 세모머리, 탈모머리. 어, 아니면 까까머리. 근데 대머리. 세모머리, 그녀는 어떤 모양의 머리를려나? 짱구머리도 될 것 같긴 하다. 짱구머리가 뭔데요? 짱구, 앞짱구, 뒷짱구 몰라? 뒤통수 약간 좀 튀어나온 아, 거? 아, 저는 그 캐릭터 짱구머리를 했다는 줄 알고 그 짱구, 뒷짱구면 예쁘고 약간 아~ 짱구 예쁘고 동글동글하고 아, 머리통? 어, 어 짱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오징어 열세 다리, 그녀는 두 다리가 무슨 뜻이에요? 약간 그거 얘긴가? 그 다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다 여기저기 남자들 걸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건가?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징어 외계인이니까 오징어는 오징어고 아니 왜 그녀를 오징어랑 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노래예요? 노래 내용이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안 써있나요 거기 대본에? 예, 저도 그렇게 막 엄청 들었던 노래는 아니어가지고 오징어랑 그러니까 왜 그녀를 비교해? 이게 정반대라는 거잖아. 술 마시다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어, 뭐라고요? 외계인, 오징어 외계인이 지구에 있는 그녀와 그녀를 복판했다 이러더니. 아, 난 오징어라 열세 다리인데 그녀는 두 다리네. 어. 난 세모머리인데 그녀는 이머리네. 이 말이에요. 그가 아. 봐봐. 그녀는 왜 나는 다를까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 이 반대를 말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아, 내가 오징어구나. 내가 오징어였어. 아. 너무 슬퍼. 나 오징어였어. 그러네. 아. 그러니까 세모머리. 베텐러다. 난 베텐러고. 베텐러분들이 왜 오징어예요, 오빠? 예? 쭈꾸미라 그래요, 저희는. 말넘심이다, 말넘심. 저희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아니에요, 베텐러분들 쭈꾸미라 그래요, 저희. 멋져요. 진짜 너 감정 1도 없었어, 목소리에. 오히려 더 나빠요. 세모머리 반대말이 짱구머리 아닐까, 진짜? 그게 동그란? 어, 동그란. 세모고 앞짱구, 뒷짱구. 그럼 우리 짱구머리 한번 가볼까? 어, 그럴까? 짱구머리 가보자. 저희 짱구머리요. 네. 짱구머리요? 네, 주관식으로 짱구머리. 짱구머리. 객관식 짱구머리. 제가 읽었다고 짱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짱구머리. 자, 객관식. 객관식. 주세요. 1번 짱구, 2번 전구, 3번 구슬, 4번 계란, 5번 진주. 동글동글해서 다 이렇게 다 동글동글한 걸로 말했구나. 와. 세모머리, 그녀는 계란머리. 계란머리? 어. 구슬머리? 계란머리 한번 가볼까? 그래, 계란머리. 왜냐면 오늘 지연이 그냥 말, 그냥, 그냥, 제 의견 다 묻고 그냥 지연이 말. 왜 계란머리라고 했냐면요. 계란형 얼굴이 네. 많이 말하잖아요. 아, 나 오늘 좀 폼 미쳤다. 어, 맞아, 맞아. 어렸을 때 막 할머니들이 어. 막, 어, 얼굴형이 계란형이라 너무 예뻐 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김계란? 그건 다른 의미의 계란이고 그거는 네. 계란 가볼까요? 계란 전구 구슬 계란 진주 짱구 네 계란 갑니까? 네 계란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정답입니다 오 저는 퍼펙트야 퍼펙트 게임 5,000원 드립니다 미쳤다 아쉽네요. 진짜 퍼펙트로 6,000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예인 씨가 너무 요즘 배우들이 무시하고 티모시 살라메를 아, 제가 언제 무시하고 옛날 배우만 좋아하는 바람에 아, 저 티모시 샬라메 배우님 진짜 좋아해요. 전 심지어 티모시 샬라메를 정예인 때문에 알았거든요. 왜요? 정예인이 너무 멋있다고 얘기 많이 찾아보고. 했으니까.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 아래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아, 그 사람 위아래 나오지 않죠. 네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녀는
와 진짜 그렇구나. 그녀는 계란머리. 노래 좋다. 언니 어떻게 맞췄어? 나 혼자였으면 절대 못 맞췄을 거야. 계란, 나 계란이라고 생각 못 했을 것 같아. 구슬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구슬머리? 구슬머리. 듄2 언제 나오지? 저는 듄1 다시 봐야 해요. 왜? 근데 오빠가 꿀 수면 해가지고 저 수면 꿀 수면을 해가지고 그때 같이 봤거든요 예인이랑 저랑. 그런가? 네, 듣는 거 듣고 좋습니다. 끝곡 없습니다. 클로징 해주시면 됩니다. 유일락기 흥해라네. 유일락 유흥해라. 유일락 유흥해라. 자,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자, 오늘 유지혜 씨, 정리인 씨 두 분이 다섯 문제 다 맞히고 5,000원을 적립했습니다. 와! 다음 주에는 적립금으로 편의점 쇼핑을 하고 언박싱 인방도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우후. 자, 오늘 난이도는 오늘 유지혜 씨가 미쳤어요. 완전 미쳤어. 뭐죠, 오늘? 혹시 정답이 유출됐나요? 아닙니다. 저도 정신 차리면 이 정도면 맞출 껌이죠. 그동안 그럼 1년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1년 동안 뭐 정신이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살짝 놓고 왔는데 정신 차리면 이 정도야. 그래요. 오늘 완전 지혜 코인 제대로 탔습니다. 그러니까 네. 끝까지 탔으면 버스 탔으면 6,000원이었는데 사상 최초로 진짜 6,000원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입이 방정이죠. 예. 티드볼을 만들었어요. 정예인 씨가. 아닙니다. 지금 약간 살기가 느껴졌는데. 자, 유지혜 씨, 정예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 남겨주시고요. 문제 채택되면 선물로 수분크림 세트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끝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위빌락. 유흥이라. 너 있었으면 엄청 웃겼을 텐데. 좀 너무 웃겼다, 아까. 위빌락 유흥이라님. 네, 마지막이 더 웃겼어. 수분크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유흥의 텐. 유흥해라. 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빠가 말 실수한 거예요? 응. 자, 4번 문제 나갑니다. 위일락 유흥해라님. 그거보다 조금 더 뛰었어요. 위일락 유흥해라님. 아, 뒤에 또 있구나. 빨리 사진 찍어. 네. 오늘 살짝 예뻐졌네. 오빠 밝은 옷 입은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하얘 보이고 더 하얘 보여요. 더 슬림해. 더 하얘 보인다. 두 분 역시 앞으로 와주시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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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락규라 그러니? 락유라 그러니? 락큐라 그러니? 위일락규. 위빌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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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이야 기억이야? 위빌락규. 나 저는 큐라고 하는 거 같아. 위일락규? 큐. 위일락규. 큐는 좀 이상한데? 위일락규. 위일락규. 뭔가 어떤 애매한 발음인 것 같습니다. 읽기가 좀 애매하더라고. 유흥하세요. 유흥해라. 빠빠이. 오빠 유흥해라. 오빠 화이팅. 고생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나도. 이 박대서 좋아요. 같이 뮤지컬 보러 가자. 뮤지컬 같이 보면 되겠다. 완전 좋아요.